진료실의 박 선생 66번째 아기 고환 종양과 침입니다. 공중보건의로 제주로원에서 비뇨기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7살짜리 남자 어린이와 보호자인 어머니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왼쪽 고환이 몇 달 전부터 딱딱해지면서 커졌지만 아프지 않아서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크기가 계속 커지자 불안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애기의 바지를 내리고 고환을 만져봤습니다. 고환을 만질 때는 먼저 정상적인 쪽의 고환을 먼저 만져 정사의 범위를 확인한 후에 병변이 있는 고환 쪽을 만지는 것이 촉진에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환자는 반대쪽을 먼저 만지면 그쪽이 아니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쪽을 먼저 만지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어린이 왼쪽 고환은 정상적인 오른쪽 고환에 비해 1.5에서 2배 정도 커져 있었고, 압동은 없었으나 매우 딱딱하게 만져졌습니다. 마치 돌의 표면을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고환의 종양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아기 엄마는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음낭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왼쪽 음낭에 큰 종물의 음영이 나타났습니다. 고환암이었습니다. 고환의 종물은 거의 대부분이 악성이기 때문에 발견되면 고환암으로 진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고환암은 10세 이전의 어린이, 20에서 40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소아에서는 태상암, 난황난암이 많이 생기고, 어른들에게는 정상 비정, 태상암, 융모암, 기형암 등이 많이 생깁니다. 고환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알려진 원인인 종류고환이 있을 때는 14배에서 20배 정도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종류고환은 고환이 음양이 있지 않고 소외부나 뱃속에 있는 선천적 고환 질환입니다. 종류고환이 있으면 고환의 온도가 상승하여 생식세포가 변하고 내분비에 장애가 와서 고환암이 잘 생깁니다. 그 외에 고환암이 생기는 원인으로 외상이나 유전 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고환암은 전이가 주로 림프절을 통해서 일어나서 처음에는 대동맥주위와 총장골동맥 등이 뱃속의 큰 혈관주위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됩니다. 치료는 고환을 적출하여 조직형과 주위에 퍼진 정도, 즉 전이 정도에 따라 방사선요법이나 후공박 인프절 절제술 혹은 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데, 고환암은 그래도 암 중에서 치료가 잘 되는 대표적인 종양입니다. 그런데 검사와 치료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는데, 그것은 고환의 종양을 확인하기 위해 생검침 등으로 조직검사는 절대 금기입니다. 이것은 침에 의해 암세포가 주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일기 암을 2기나 3기암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서 진단이 된 후에는 다른 검사 중에 손으로 꽉 만져보는 것도 금합니다. 보호자에게 고환암임을 설명하였고, 점유검사인 피검사와 복부 전선화 촬영을 설명한 후에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결과를 확인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환자 보호자는 일주일이 지나도 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찾아보니 고환에 국한된 암이었고, 뱃속에서는 전이가 없는 초기였습니다. 이런 소견은 어린아이에게 많이 나타나는 태생암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환을 제거하고 조직형에 따라 항암 치료를 하거나 조직형이 좋으면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완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2주가 지나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왜안 오셨어요? 저기 치료를 받느라고요. 무슨 치료요?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요. 침이요? 어디 맞았는데요? 음낭에요. 예? 음낭에 침을 맞으면 고환암을 주위로 퍼져나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꼬마의 병기가 1기라면 2기나 3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나요? 저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요. 나는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니, 애를 죽이고 싶으세요? 꽉 만지도 말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침을 맞다니요. 나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방, 황방 진료에는 서로의 장점이 있고, 각각의 진료 영역에 훈수는 옳지 않지만, 고환의 침은 정말 막가는 치료였습니다. 한방에서도 아마 암에 직접 침을 놓는 치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든지, 차라리 보약이나 처방하지 몇천 원의 진료비를 벌려고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버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원장님을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호자가 벌써 난리쳤겠지. 한의원 간호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진료 중이어서 못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았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개새끼라고 전해주세요. 저에게 욕하고 싶으면 언제나 전화라고 하세요. 그 한의원 원장에게 전화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에는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정의감 넘치는 젊은 의사 시절이었습니다.